예로부터 사람들은 대자연의 생명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주된 근거로 신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구원과 신앙의 중심을 신에게 뒀는데요. 그러나 후천가을은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인간이 주체가 되어 천지 안의 모든 문제를 끌어내야 하는 인존 시대입니다. 가을 문화를 완성하는 인존을 테일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을의 인존 테일이 될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태울주입니다. 태울주는 천지 부모와 한마음이 되게 하고 천지 부모의 꿈을 성취하는 조화 기운을 활짝 열어줍니다. 특히 가을 기배옥 상황에서는 태울주를 잃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가을 천지의 아들, 딸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태일주를 읽는가? 태일이 되기 위해서다. 태일은 가을철 열매 인간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환단 고기는 인류 창세 역사의 경전이요 한류 문화의 원전이다. 환단 고기를 읽으면 인류 역사의 뿌리를 만나고 인류 문화의 훈을 되찾는다. 환단 고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 삼신상제. 상제님의 본래 호칭이 나온다는 것이다. 삼신일체 상제, 여섯 글자이다. 삼신과 한 몸이 되어서 삼신의 조화권을 쓰시는 우주의 통치자, 삼신과 하나 되어 계시는 상제님이란 뜻이다. 그것을 줄여서 삼신상제, 더 줄여서 상제님이라 한다. 상제는 천상의 제왕이란 뜻이다.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을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주도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가 인간과 만물을 낳아 길러서 성숙시킨다. 천지 부모, 이 우주의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게 바로 인간이다. 그게 태일이다. 우리가 왜 태울주를 읽는가? 태일이 되기 위해서다. 태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태일은 가을철 열매 인간이다. 이 세계를 통일하는 주인공이다. 상제님의 도업을 이루는 주인공 일꾼이다. 그러니 태일은 궁극의 인간성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구촌 70억 인류가 도달해야 될 삶의 궁극의 목적지. 그게 태일이고, 그게 바로 대안이다.